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되게 여러 가지 영상으로 여러 가지 스트리밍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날 법한 정말 그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핵심적인 유형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 그 각각에 맞는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실 현타가 여러 군데서 오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나한테 막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막 한다는 거가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눈빛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을 보니까 몇 가지로는 좁힐 수 있더라고요. 일하는 방식에서도 막 하는 유형이 있고 또 말에서도 막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은 어떤 직장 동료랑 일할 때 가장 무례하다고 느끼셨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따지는 동료입니다. 사실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게 무슨 무례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원칙이나 프로세스가 완전한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객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그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이 원칙주의자, 저는 원칙주의자라기보다는 고집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게 시야가 너무 좁은 사람이야. 시야가 너무 좁고 자기 기준이 중요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여튼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인데 그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내가 정해놓은 프로세스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당장 우리 팀이 또는 내가 일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뭔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다 모르겠고 나 그거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언제까지 이거 결제 올려. 언제까지 무조건 이거 안 하면 저 그냥 자릅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드라인 저도 아는데 저희 팀 사정도 있잖아요. 팀에 변화가 있으면 유동성도 좀 있고 스케줄 변동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 가장 안 좋은 대처는요,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 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걸 원치 않아.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의미의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인색해. 뭐 다른 사람의 상황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해요. 이 사람들에겐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자신의 권위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막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당신의 기준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권력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더 어떤 힘이 있어, 결정 권한이 있어, 이러면 제가 보기엔 그래도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을 구슬린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피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절차와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가요 완전 관계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라. 자, 그럼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줘. 그 기준의 중요성을 공감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의 어려움을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당신은 해결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수 가르쳐줍쇼 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름 묘한 감정을 갖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든든한 느낌.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대화의 방식이 1대1로 만나라.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존중해라. 그 안에서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것도 조금 더 교정을 해줬어요. 여러분의 편의를 봐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그분이 도와줬고 그분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분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그 뒤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와서 물어보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주임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드라인 기억하는데 저희 팀이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일정 변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하루만 더 좀 시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정말 제가 무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사내 정직군들이에요. 이런 사람 진짜 많아. 나도 이거 경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학을 떼고 할 만한 게 진짜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핵심만 엑기스만 한번 전달해보고 사내 정치는 다음에 특집편으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자, 제가 이런 분들하고 일할 때 진짜 실수했던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진짜 너무 싫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한 게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 정치꾼들은 강점이 뭐야? 정치를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조종을 잘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 사람만 가는 순간 막 선동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가면 내 평판이 안 좋아져 있어. 이거 정말 위험한 거더라고. 사내 정치꾼은 보면 알아요. 지가 한 것도 없어서 숟가락 얻는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을 일단 여러분 배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대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했다고 나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면서 나의 성과를 드러내는 화법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세요. 적극적으로 인정해. 아, 누구님 덕분에 누구님 없었으면 못했다. 내가 유튜브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저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됐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화법이 뭐냐면 유치에이터 화법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말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말은 인정을 하지만 구체적인 핵심 성과 동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던 요인들을 팩트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내 정치꾼이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초장부터 무시를 하거나 잘라내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영역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과 1대1로 대화해서는 아, 누구님 덕분에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도움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그분의 어떤 기여나 이런 걸 인정을 해. 하지만 그 팩트는 뭐예요? 주변 행동이야. 그리고 핵심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기여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좋아요. 아, 요번에 누구님 덕분에 그 사내 정치꾼이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가 중요해요. 근데 그분을 꼭 처음에 지칭을 해줘. 아, 누구님 덕분에 저분 덕분에 정말 요번 프로젝트 잘했다. 그리고 요런 분들이 진짜 잘했는데 그분은 이런 활동을 하셔서 요번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내 정치꾼을 인정은 하되 행위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기여자 혹은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정대리 덕분에 프로젝트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대리가 수집해준 자료들 아니었으면 성과 못 냈죠. 정대리 짱! 그리고 제가 사내에서 가장 무례하다고 느끼는 세 번째 케이스는요, 불평불만을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무례한 불쾌한 분위기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돼. 나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 그 얘기 듣다가 날 다세요. 그런 거는요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 이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지침은 뭐 이런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동조하잖아요. 이런 불평불만은요 계속 배가 확장이 돼. 그래서 자기 말에 동조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그냥 완전 쓴물, 이거 쓴물이라 그래요. 밑에서 그냥 쓴물을 계속 개워냅니다. 쓴물은 개워낼수록 어때요? 그 쓴맛이 나서 더 개워져. 불평불만에 동조가 붙는 순간 기름에 불 붙는 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 불평불만이 가득 차.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게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그 불평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무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결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남 탓만 해. 이게 불평불만이 갖는 능력이에요. 계속 불만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남탓만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남탓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능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비판만 하는 거는 사실은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무리의 일원이 되고 여러분들 마인드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단 상종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동조하지 마세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김 이사님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맨날 야근. 밥도 왜 이렇게 맛없어?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사라면 일단 동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 동조를 마음속 깊이 하기보다는 상사의 불평불만을 상사의 어려움으로 동의해주는 거죠. 아,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우시겠다. 그러면 제가 상사 입장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뭔가 그래도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레벨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할 때는 저는 그냥 반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박이라는 거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토론이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 그런 무가치한데 시간도 쓰지 마. 여러분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질문을 하나면 돼요. 누구 씨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아니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봤어요? 그거 나도 좀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요 솔루션 없어요. 솔루션 관점에서 생각조차를 안 해봐.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을 불평 불만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 뒤에 숨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 지가 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결국 남들이 못하는 것만 지적질을 한다고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그러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그 사람의 불평불만을 덮어버리세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아, 이 사람은 나랑 이게 뭔가 쓴물이 교류가 안 된다. 이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또아리를 틉니다. 그때부터 막 엄청난 사람 분위기를 선동을 해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의 하루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쓴물을 뱉어. 그러면 불평불만을 나눌 때 쓴물을 먹어. 그리고 또 맛있다고 또 쓴물을 뱉어. 그걸 또 먹고서 또 뱉어. 이게 서로 개워내는 거라고. 안 좋아 안 좋아. 여러분 그냥 끊으세요. 끊고 여러분은 마이웨이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평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는 사람들, 심지어 쌍욕하는 사람들은요 수준 미달이야. 여러분은 그냥 거기랑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불평만을 가득 차야 될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직하세요. 그 조직은 답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아무리 건설적인 제안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으로 가. 갈 것 같아. 쓴물이 막 생길 것 같아. 그 조직을 떠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최악은 여러분들 안에 쓴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 쓴물을 막 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평불만으로 점철되는 거.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 불평불만으로 전이시키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이건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러스 감염될 것 같아? 그럼 빨리 움직여야지. 아니 마스크 써요. 차단해버리라고. 아니면 그곳을 떠나버려야 돼요. 자가격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될 타이밍이 이건 겁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사님은 아마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사님이랑 대화로 한번 조율을 해보는 건 어때요? 네, 오늘 제가 생각하는 회사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무례한 유형을 세 가지로 꼽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단순히 말과 행동이라면 뭐 그런 것도 많이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무례함의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몰입을 망가뜨리는 거.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차단하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태산이형 커뮤니티에서 더욱더 성장에 도전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워하시거나 힘든 사연은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더욱더 거기에 맞는 솔루션으로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형이었습니다.